한국어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프린트해서 여기 번역하고 러시아어로. 그 어머, 어머, 어머. 다음에 러시아어로 내용 다 외우고 그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외워야 돼요. 다시 너무 힘들어. 그렇게 시험 쳐야 돼요, 네. 세 배로 힘들어. 왜냐하면 시험에서 사전 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뭐예요? 모기한테 물렸어요? 두드러기가 아니, 일어나서. 오빠, 알러지예요. 오빠! 왜? 오늘 더? 아, 심해졌다. 너무 심해졌어. 다리 봐봐. 다리 너무 심해졌어. 어제부터 심한데? 가야지. 아, 잠깐만, 또 여행 가셨구나. 저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몇 달째 두드러기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딱히 나온 건 없고. 언어가 좀 어렵잖아요, 대학 언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스트레스성이다, 이거는. 네. 완전히. 그 제대로 못 자고 계속 편집하고 이러면 몸이 망가져요. 너무 걱정이죠. 탱자물 있잖아. 아, 탱자 물려줄게. 뭐해? 탱자? 탱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보고 있어. 딴 데는? 딸이 간짠 제일 심해. 왜 이러 진짜? 아 미치겠다. 아 너무 짜증나. 아 진짜. 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냥 좀 누워있어 진짜. 걱정하지 마, 어머니. 오늘 꼼짝 빠진 거 보니까. 셰프님, 내 새가 언제 준비될게요? 고맙습니다. 오, 어디까지? 가끔 아파도 되겠는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해주면. 그쵸. 제가 아프더라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 고마워. 오빠, 이제 나 공부해야 돼. 됐어. 됐어. 네, 성형 포기. 아, 네. 그래요. 아, 포기할 때도 포기하셨지. 아니 진짜. 이리 와. 오빠, 기말고사 했잖아. 그냥. 됐어. 이렇게. 제가 그런 성격이라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내가 왜 사냐. 그런 약간 우울증 오는. 네. 열심히 사야 되는. 저랑 반대네요. 매일매일. 열심히 사고 싶어. 완전히 반대예요. 어디 가시나 봐요. 아, 저 두드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뭐 먹어서 우리 깡보 엄마 맛있는 음식 요리해줘서 이제 먹으러 가요. 건강한 집밥 드시러 가는구나. 예. 그게 최고예요. 아이고. 아, 이쁘셨네. 누나. 두드러기가 자꾸 나서 큰일이다. 한번 보자. 얼마만큼 많이 났나. 아우, 저번보다 더 심해졌네. 아이고, 아니요. 아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거야? 네. 와, 엄마, 1년째. 이거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그래, 뭐 좀 왜 이리 안 낫는 거야, 그래. 괜찮아요,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아이고, 뭐가 속상해 그런 마음 보여주는 거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맑은 주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벌리나, 왜 자주 일어 와? 아빠 생일날 그때. 자주 일어 와. 생선도 있고, 이거 나물 반찬 좀 많이 먹어. 고기하고. 맛있겠다. 누구 생일 같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셨겠어요. 대박. 미나를 위해서. 친구, 많이 드세요. 언제 친구 됐어? 어제부터 친구 됐어. 아빠랑도 친구 될까요? 친구 할까? 응? 깜무? 깜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아빠도 해요. 그럼 깜보야. 응, 이제 앞으로 깜보 됐어. 가가. 이 사람 다 자라나가. 좋다.
엄마가 자꾸 아프지 그래. 속상한 모습 안 보일게. 알았어. 엄마 머리 갈게. 응. 인상 터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강구 아빠 최고. 그래서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신경 안 쓰이고 속상해할까 봐 웃고 이러는 모습 나도 알죠. 아는데 그래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말은 자꾸 못해도 속으로는 많이 지금 뭐 속상하고 뭐 걱정되고 뭐 그랬죠.